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투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선거인 수 363명, 투표자 수 263명, 무효 투표 수 4명, 투표율 72.45%. 당대표 예비경선 당선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당선된 후보자를 기호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기호 1번 주민의 후보. 기호 2번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간담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간담회 사회를 맡은 정금환입니다. 현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온라인 채널 시사타파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순수 당원 커뮤니티 정권 교체를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임 약칭 정준모에서 주최하고 있으며 더불어 더민주를 사랑하고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당대표 후보들의 비전을 듣고 당원과의 소통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발전되는 모습을 함께 확인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온라인 매체와 방송을 통해 중계되고 있으며 끝까지 질서를 지키고 당규를 준수할 것을 상호간 약속합니다. 먼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지하는 후보에게 큰 함성이나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게 야유하는 모습은 삼가하여 주시고 후보자 분들의 답변에 박수로 화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환영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답은 묻지 말고 그대로 바람 불어들 그대로 가 하늘을 마주하고. 이종걸 후보는 금일 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본 토론회를 불참하였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행사의 식순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국민의례. 2. 후보자 3분 스피치. 3. 공동질의. 4. 해명해 주세요. 5. 라이브 질의. 6. 우리 모두가 바랍니다. 7. 폐회사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 국기를 향하여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한 정준모 대표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준모 조민영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정말 귀하신 분들이 이렇게 함께하여 주셨고요. 오늘 꿈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당대표 후보님들을 모시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준모에서 이 행사를 개최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자발적인 권리 당원들의 모임인데요. 저희가 모이게 된 이유는 정권 교체입니다. 당 이름만 바꾸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나라를 바꾸는 정권 교체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당대표 선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정권 교체를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집권당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국가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당대표를 저희가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마음속에 지지자들 그리고 후보로가 갈리는 것을 떠나서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라 할지라도 이분이 정말 정권교체의 교두보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명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우리 당원들이 마음에 결집을 하고 그 결집의 연습으로 대선까지 가는 그러한 일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 그리고 생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당원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합쳐서 당과 하나가 되고 당대표와 하나가 되고 우리 당원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 의원님들을 일할 수 있게 하셔서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정권교체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집을 원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분이 우리와 함께 정권교체를 이룰지 이 시간에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각 후보 지지자의 후보 지지 발언이 있겠습니다. 추미애 후보님, 지지자분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후보님, 지지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네네. 아,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음에 후보님의 직접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럼 생략하고 첫 번째로 준비되어 있는 후보자 소개 3분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정준모 회원 백현정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진행인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백현정입니다. 아, 정말 시원하게 빽빽하게 정말 채워주셨어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후보님들과 토론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긴장하셨습니까? 자, 첫 번째 순서는 3분 스피치입니다. 이름하여 마음껏 자기 자랑하기. 3분을 넘기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설마 3분이 안 되진 않으시겠죠? 말씀하시는 동안 타이머가 째깍째깍 양쪽에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3분이 안 되신다면 아까
후보님처럼 노래라도 떼어 하셔서 그 시간을 좀 떼어주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김상곤 후보님부터 3분 스피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작동되면은 바로 이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시작입니까? 네. 예. 정권교체를 준비하는 더민주권리당원 모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후보에게 힘이 되는 당대표 후보 김상곤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목표가 똑같습니다. 그건 바로 정권교체입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 저도 함께 갈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런데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후보 혼자가 아니라 당이 치르는 선거를 하는 것이 바로 그 승리 공식입니다. 그동안 우리 당은 경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열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폄하하고 서로 비난하는 그런 행동도 나왔습니다. 이제 당이 중심이 되는 선거를 치르면서 후보 혼자서가 아니라 당 모두가 함께하는 선거로 모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우리 당 모두가 치르는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기필코 승리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후보 개개인이 혼자서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 마음을 모아서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까 나왔다시피 컷오프에서 제가 통과되었습니다. 참으로 이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변이 아닙니다. 우리 당원들이 또 어제 참가하신 선출직들이 이제는 모두가 마음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분위기와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한 게 바로 어저께 컷오프였습니다. 이제 우리 당의 혁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변화가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들께 제안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을 제대로 한번 바꾸어 보십시다. 그동안 여의도 정당이었던 것을 자치분권 정당, 생활 정당, 나아가서 국민적인 정당으로 우리가 바꾸어 나가십시다. 여러분 함께 바꾸실 거죠? 네. 예. 예, 그걸 위해서는 혁신과 확장을 제대로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딛고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호흡을 하지 못한 면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의 아픔 그리고 국민들의 눈물을 덜어주고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비정규직들 이 모두가 우리와 함께하는 동지들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지 지역도 확장해야 합니다. 호남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우리 당이 승리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민주주의 정신 중에 중요한 뿌리 중에 하나가 바로 호남 정신입니다. 저는 호남 출신입니다. 그러나 호남은 출신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호남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혁신과 확장이
바로 내년의 정권교체를 우리에게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정준모와 함께 2017년 정권교체를 하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하여 우리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시죠? 저 웅변학원 다니셨나봐요, 어렸을 때. 정말 말씀 잘 들었는데 3분 스피치가 아니라 5분 스피치를 드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추미애 후보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정준모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기호 3번 추미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에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보니까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대선 승리의 원동력인 노사모, 또 노사모들과 함께 돼지저금통을 들고 전국을 돌던 기억이 납니다. 2002년의 그 역동성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2002년의 돼지 엄마였던 저 추미애, 이제 당대표 추미애로 여러분과 함께 의계인 2017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지난 21년 동안 4번의 대선을 치렀습니다. 두 번은 승리했고 두 번은 패배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패배했는지 너무나 온몸으로 느꼈던 사람이고, 당대표가 된다면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당대표 후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서구 정치는 100년 정당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 역사는 권리 당원들이 만들어낸 역사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앞으로 미래 100년을 내다보면서 시스템의 변화를 지금 만들어내야 합니다. 권리 당원 여러분들의 말씀이 당대표에게 바로 전달이 즉각 되면서 그 의견들이 당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게 그런 구조로 저는 만들어내겠습니다. 당대표 출마 선언 시 저는 이미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을 약속드렸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급조한 약속 아니냐 궁금하시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2012년 봄에 그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기 전에 문성건 당시 대표를 막 퇴임하신 직후인데요. 한 2시간 동안 요담을 나누면서 시민 참여 네트워크 정당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요. 또 문재인 대표 때도 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최민희 의원님이 더당당을 통해서 100만 집토와 함께 이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에 열심히 준비 작업을 다 마치고 있고요. 또 며칠 전에는 정청래 의원과도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여러분들의 의견이 바로 정책과 비전으로 더 민주의 산소가 되게끔 확실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아, 예. 우리 추미애 후보님은 3분을 정말 잘 알뜰하게 마치셨네요. 저는 지금 혹시라도 두 분의 노래를 듣지 않을까 괜한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더민주 당대표 후보님들답게 말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두 후보님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공통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의는 2주간의 기간 동안 정준모 회원들에게 사전에 공모하였고 그중 공통된 질문 두 가지를 채택하였습니다. 물론 사드에 관한 후보님들의 입장을 듣고 싶다는 질문도 많이 올라왔으나 그 부분은 언론을 통하여 후보님들의 입장을 알 수 있었기에 그 질문은 배제하였습니다. 저는 이 공통질의를 이제 질문드리기 전에 우리 추미애 후보님께 질문지가 유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그 온라인 당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질문하고 싶어서인데요. 일단은
그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당원 가입의 문을 활짝 연 거는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온라인 당원이 되었는데요. 막상 들어와 보니 온라인 당원들과의 소통에 대해서 노력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2만이 넘는 이 당원들이 좀 방치됐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두 후보님들은 어떤 입장이신지, 그리고 막강한 온오프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어떠한 노력을 하실 건지 우리 추미애 후보님부터 먼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바마 대선 승리의 원동력은 바로 온라인이었습니다. 아, 오바마처럼 우리도 오바마는 트루스킴을 만들어서 그 흑색 전전을 차단하고요. 또 모함을 극복해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온라인 플랫폼을 당 안에 구축을 해야 되고요. 또 이것을 가지고 네이버 밴드나 또 뭐 이런 데와 연동이 되게끔 해서 우리 지지자, 당원, 시민들이 함께 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온라인 스킨십을 강화를 해내겠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만 안 되고요. 또 가끔씩 오프라인 상에서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죠. 대선 때 우리가 타운홀 미팅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제가 당대표가 되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도 타운홀 미팅을 다시 복원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상 하지 못한 것들을 당대표의 눈을 마주 보면서, 눈은 진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눈을 통해서 여러분이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천 의지를 다시 확인하고 또 우리 당원들이 내는 의견이 주요 당론으로 채택되는 온라인 공간, 집단 토론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아,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김상곤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추미애 후보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오늘날 서구정당의 모습을 보면은 특히 이태리의 오성정당, 스페인의 보데모스, 그리스의 시리자 이런 정당들을 보면은 온오프를 정말로 효율적으로 결합해서 성장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당은 사실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도 지금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우리 당이 인터넷 기반 당원 가입을 처음 실시해서 정말로 여러 같은 10만 당원의 가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제가 맡았던 혁신위원회의 과정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 할 때 실은 저희 내에서도 이제 온라인 정당, 디지털 정당, 플랫폼 정당 이런 논의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조국 교수님이나 이곳에도 계시는 이제 이동학 당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예가 깊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 같이 논의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온오프가 합쳐지는 정당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바로 플랫폼 정당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의견 수렴, 그리고 이제 모의 국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연습하고 그런 당의 활발한 다양한 활동들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대표 분이 어느 분이 되실지, 여기 계신 분이 당대표님이 되신다면 저희 온라인 당원들은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소통이 안 돼서 너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저만 받았나요?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정당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분들께서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2017년 대선에 대한 구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왜 내가, 꼭 내가 당대표가 돼야 되는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차별화되게
반드시 나여야만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상곤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예, 내년 선거는 아까도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특정 후보의 선거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전체의 선거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동안에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걸 반성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 후보 캠프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선거 캠프 역할을 종합적으로 해내야 된다. 그런 과정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모든 당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뛰고 또 선전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내년 선거의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평당원에서 당대표가 된다면은 바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감히 자부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활동을 해오면서 폭넓은 그리고 포용적인 그런 역할들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더민주가 그동안에 우리 혁신 작업을 해왔지 않습니까?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욱더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혁신으로 모든 걸 바꾸는 더민주가 되고 그래서 더 큰 민주가 되어야 한다. 그걸 통해서 우리 당의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새로운 통합과 단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 당의 외연을 지역적인 외연을 얼마나 넓혀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 양무원함 시무국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당도 사실은 그와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바로 호남까지 모두 포괄해서 우리 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비로소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 이후에 오랜 집권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말로 국민들의 새로운 행복, 미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지역적인 확장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 대선을 치른다면은 틀림없이 승리하고 당원 동지들의 모두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추미애 후보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대선 구상, 대선 전략은 우리 당이 먼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민주 퍼스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당의 지지율이 새누리당을 이겨내고 우리 당 후보가 1위를 한다면 대선 구도는 양자 구도로 치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이 먼저 더 강해질 때 설령 3자 구도로 치러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을 똑똑한 정당, 실력 있는 정당, 야무진 정당으로 먼저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더 민주의 승리를 보장하는 길입니다. 또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결정이 되는 순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후보를 지키겠다. 이것이 당대표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가 가장 슬퍼할 사람은 저이지만 그러나 힐러리 클린턴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저는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동심이면 길이 당금이란 옛말이 있듯이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무쇠도 끊어낼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으는 균형추, 중심추 역할을 저 추미애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아, 예,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후보님들 모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만 된다면 반드시 정권교체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당대표 후보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충분히 쉬셨습니까? 이번 코너는 마음껏 디스해봐 시간입니다. 후보자들은 당황스럽지만 당원들은 시원한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아, 예. 이번 코너가 마음껏 디스해봐, 이건 해명해야 해, 이런 이제 코너명인데요. 제가 두 후보님을 디스를 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좀 간이 작아서 많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또 지지자분들이 저를 또 어떻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마음껏 디스는 제가 좀 못할 것 같고 살짝만 디스를 좀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만약에 두 후보님의 열혈 지지자분이 계시다면 제 뜻이 아니라 저는 그냥 대신해서 읽어만 드린다, 요거를 좀 간곡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디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추미애 후보님께 먼저 시작을 할 텐데요. 아마 디스 하면은 이 단어 먼저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탄핵인데요. 네네. 제가 탄핵에 대한 해명을 들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곳에서 탄핵에 대한 해명을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때 우리 추미애 후보님은 그 마음이 반대였다, 탄핵에 반대였다, 내 뜻은 아니지만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한 거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대표님이 되시고 나서도 본인의 뜻은 아니지만 다수의 의견이 그렇다면 또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하시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우려와 걱정들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해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친민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제가 있는 이 당이 저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또 대한민국 미래정당, 유일한 미래정당의 가능성 있는 당이라 생각합니다. 또 반드시 집권해야 될 이유가 있는 당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당을 지키려고 했던 건 바로 분열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이고요. 분열하면 개혁도 물 건너가는 것이고 또 그 여러 난제를 풀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인데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 그 대통령 탄핵에 저도 참여하게 된 것 뉘우치고 정말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립니다. 뭐 그건 말로 다 사죄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저도 굉장히 공정 원칙, 뭐 이런 반듯함, 이런 걸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원칙에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또 정치 생명을 걸거나 또 그런 유불리의 주판알을 튕기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원칙에 벗어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집단 토론이나 또는 온라인상이나 권리 당원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 당에 참여해 주신 만큼 이것이 우리 당의 비전과 어긋난다, 우리 당의 원칙과 어긋난다, 약속드린 정강정책과 어긋난다 할 때는 여러분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토론 속에서, 그것을 우리는 숙의 민주주의를 하잖아요. 그런 토론 속에서 정해지면 당론이 제가 또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정당의 비전, 정책, 바로 여러분들의 참여이고 그런 참여 공간을 저는 열어놓겠다, 개방된 정당을 만들겠다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아,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상곤 후보님 옆에서 떨고 계셨던 건 아니죠? 자, 우리 김상곤 후보님도 이제 이 디스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바로 원외 정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원외 정치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원외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이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곤 후보님께서는 내가 원외 정치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해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당 뿐만 아니라 이제 새누리당도 2004년 정당법 또 관련 법들이 개정되어서 원내정당 중심으로 한 이제 정치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한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특히 지도부와 이제 당원들이 유리되고 또 국회의원들이 하는 여의도 정치와 이제 국민 정치가 상당히 괴리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우리 국회의원들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추미애 의원님 오선으로 이제 의정활동 뭐 훌륭하게 해 오십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여의도 정치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은 그러한 부분을 메꿀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메꾸는 것 자체가 또 중요한 혁신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혁신위원회 일을 하면서도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을 메꿀 수 있는 방안들도 이제 논의하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뭐 정당 구조 문제라든가 또 우리 당내 민주주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하고 또 채워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제가 당대표에 나온 것도 바로 우리 당이 앞으로 해야 될 역할과 관련해서 여의도 정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원외위원장 그리고 자치단체장들 그리고 우리 대의원 관리당원 모두가 하나 되어서 우리 당이 지향하는 바를 꼭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당대표에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정도의 디스 수준에 여러분들 만족하지 못하시죠? 이번엔 조금 더 살짝 깊숙이 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추미애 후보님 살짝 긴장하실 것 같으신데요. 2009년 환경노동위원장 당시 아실 겁니다. 한나라당 의원만 표결에 참여시켜서 우리 추미애 중재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과거를 뭐 다시 묻고자 하는 부분보다는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당대표님이 되시고 나서 다시 새누리와 합의를 해서 타협을 해서 노동정책을 추진할까라는 걱정들을 스물스물 하고 계신 분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좀 잘못 알려진 바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새누리와 손잡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당시 민주당에 당론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복수노조 이런 것들은 국제노동기구 ILO가 우리 정부에 하도록 권고한 것이고 또 우리 헌법상 원칙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복수노조를 제가 할 수 있게끔 중재안을 내게 된 것이고요. 또 복수노조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이 무노조 사업장에 노조가 탄생되기도 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용노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용노조를 막기 위해서 또 사업자가 임의로 마음에 드는 교섭단체와만 교섭을 하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좀 더 복수노조 시대에 맞는 그런 새로운 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요. 노조 설립 신고 시에 노조의 자주성, 어용노조를 막기 위한 그런 심사 제도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어용노조로 가는 것을
맞겠다 하는 것이 저의 보안 대책입니다. 아, 네. 예. 해명할 시간 잘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이제 이번에는 우리 김상곤 후보님께 디스 조금만 더 깊숙한 거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김상곤 후보님은 출마 선언서에서 당대표는 개파와 지역주의를 넘어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29일 광주 방문 시 이제 말씀하신 거 이제 기억나실 겁니다. 반드시 호남 대선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지렛대 역할만 할 수는 없다. 호남 후보를 만들어서 응어리를 씻어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발언들이 지역주의를 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당의 대선 후보분들은 참 많습니다. 특히 새누리당과 비교하면은 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보다 우리 당 지금 예비 후보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후보군들이 이제 어느 한 지역에 몰려 있는 것은 사실은 좀 한계지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후보들이 나오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들도 있고 그리고 호남의 민심이 지난 4.13 총선 때 저렇게 빗나가고 또 회초리를 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광주정신, 호남정신이 우리 당의 기본적인 뿌리정신 중에 하나인데 그걸 우리 당이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그리고 호남의 정치인들이 이미 다른 당으로 대부분 다 갔습니다마는 정치인들이 실은 지역주의적인 기득권의 안주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호남분들이 그것은 아니다 싶으니까 이제 그동안의 회초리를 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야기한 것은 다양한 후보들이 나오는 게 필요하다. 지금 얘기되는 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후보들이 나오는 게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금방 대선 후보가 만들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대선 후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가야 된다. 설사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을 위해서도 그런 후보들을 만들어내겠다. 제가 호남 정치인 중에 이제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후보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후보군이 우리 당에 풍부하게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잘 들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두 후보님들의 해명을 듣고 선택의 결정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이종걸 후보님께도 디스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종걸 후보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껏 디스해봐라고 했는데 디스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해명은 못 들을 것 같습니다. 제가 디스를 일단 할 테니까 이종걸 후보님 지지자분이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시거나 그쪽 캠프에서 이 뭐 디스를 들으신다면 해명하시고 싶으시면 뭐 댓글을 통해서 해명을 하시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짓궂나요? 아니 오셔서 해명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가 디스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만약에 이종걸 후보님이 당대표가 되셨는데 원내대표가 당대표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45일간 원외투쟁을 한다면 당대표가 됐을 때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디스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 해명은 듣지 못하였으니 캠프에서 알아서 하시겠죠? 예. 자, 이것으로 일단 그 디스 저는 마칠 건데요. 제가 여기서 즉흥적으로 하나만 두 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디스까지는 아니고요. 우리 추미애 후보님은 김상곤 후보님께 궁금한 점 한 가지. 김상곤 후보님은 추미애 후보님께 궁금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질문 한 가지씩만
이거는 간단한 질문하셔도 좋고 이러한 정치색과 상관없는 질문도 상관없습니다. 답변도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미애 후보님부터 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당은 많은 그 갈등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곳입니다. 또 열린 정당, 개방된 정당 그러면 그 당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역동적인 분들이 많은 의견들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갈등 구조를 해결하고 또 이 원만하게 당 운영을 하면서도 또 원칙 있고 또 강단이 있게 당 운영이 되어야지만 아까 그런 강한 야당 또 우리가 설령 3자 구도가 되더라도 우리가 주도하는 그런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많은 이 당무 경험 이런 것이 굉장히 낱마처럼 얽혀 있거든요. 뭐 지금 이런 정도의 디스가 아니라 뭐 여러 군데서 디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정당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려고 하시는지 짧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에게 딱 어울리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참으로 이제 정당 갈등과 또 정파적인 활동으로 한 대립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과정입니다. 제가 이제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이제 조직론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사실상 현대 조직에서는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갈등이라는 게 전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일정한 수준의 갈등이 사실은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은데 사실 정당도 일정한 수준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통해서 또 다른 화합과 단합을 추구해 나가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대학 때 여기서 뭐 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제 총학생 회장을 하면서 당시 70년대 초반 외수령이 발동되기 직전의 상황 엄청난 갈등의 상황 속에서 그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시민사회운동 또 교수운동 속에서 바로 그 갈등을 첨예한 갈등들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경기도 교육감을 하면서 경기도 교육청이 우리나라 최고 최다의 공공기관입니다. 10만이 넘는 교육공무원 일반공무원의 이제 조직입니다. 그 속에는 엄청난 보수와 개혁의 갈등 그리고 상호 인사상의 갈등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당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을 위해서도 제가 발언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바로 당 대표가 되면은 가장 객관적인 그런 위치에서 우리 당의 갈등을 해소할 부분 해소하고 또 갈등이 화합과 단합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은 또 그렇게 조정관리를 해갈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당의 역량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정말 디스도 많이 안 하시고 우리 너무 이렇게 신사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김상곤 후보님도 추미애 후보님한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세요. 그동안에 우리 추미애 의원님 뵈면은 참으로 언제나 아름답고 또 언제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것 참으로 감명 깊게 느끼고 또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점 우리 당 발전을 위해서 애써오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저는 뭐 디스가 아니라요, 궁금한 것은 우리 추미애 의원님 그러한 의정활동의 열정과 그리고 이제 본인 관리를 혹시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패션이라는 단어가 그 예수의 일생을 영화로 이렇게 만든 건데요. 우리가 어떤 그 공감이나 동정, 자비 이런 거를 얘기할 때 come, 함께한다, with라는 또 다른 의미의 come, compas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같이 공감하고 아파해주고 이런 마음, 그런 역지사지의 마음, 이런 것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생기는 마음이 아니고요. 굉장히 능동적으로 패션이 있어야지만 컴패션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때로 분노하고 또 때로 아파하고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패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거든요. 저도 실수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습니다. 그런 정신적인 그 좌절 실수가 몸도 망가뜨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극복은 결국 다시 저의 패션을 속에서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저도 다시 추스리고 일으키고 그걸 반복합니다. 늘 좌절했다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추스리는데요. 정말 이번만큼은 제가 분열의 대못을 확실하게 뽑아내겠다. 정말 그때로부터 분열이 시작된 때로부터 이제 세월로 횟수로 치면은 12년이 지나가는 거죠. 그 사이 우리는 두 번의 대선을 놓쳤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분열하고 또 분열했으면 이제 끝장을 낼 때가 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열의 대못을 뽑아내기 위해서 다시 저의 패션을 꺼내고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정말 대선을 꼭 이기고 싶다, 그런 열정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크게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저는 처음에 우리 추 후보님께서 패션 얘기하시길래 박 대통령처럼 패션 정치를 하시겠다는 건가 하고 잠깐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었군요. 예, 두 분 정말 제가 그 사전에 얘기 없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질문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나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성실하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라이브 질의 시간입니다. 라이브 질의는 링크되어 있는 구글 닥스를 통해 질문하는 실시간 질문과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입구에서 후보자들에게 궁금했던 점을 써달라고 요청해서 받은 현장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일단은 그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데요. 우리 추미애 후보님하고 김상곤 후보님께서는 저기 포스트잇 중에 대답하고 싶으신 질문 세 가지만 뽑아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예, 본인들이 직접 셀프로 뽑아가지고 오시는 거니까. 예. 지금 셀프로 뽑으실 때 여기 제가 눈이 좀 잘 안 보여가지고 이제 마이크 좀 이렇게 넘겨드릴 테니까 질문 좀. 아니, 요거 읽어서, 예, 그, 마음에 드시는 거로. 우리 대표님, 먼저. 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게요,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추미애 후보님께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안을 문의를 했고요. 김상곤 후보님께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우리 김상곤 후보님이 조금 후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지를 어떻게 표현을 해주실지 우리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뽑으신 것 같은데.
기억해 두셨다가 그 자리에 앉으시면 다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현장 라이브죠? 이렇게 생으로. 지금 두 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답변하기 쉬우신 것만 골라서 뽑으시는 건 아닌지. 지금 이 질문이 채택되신 분께는요,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릴 겁니다. 대구로 택배로. 정준모 회원님이 뽑히셨다면 정준모 뭐 책방이나 게시판에 저 뽑혔어요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 이제 운영진 분들이 빛의 속도로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정준모 회원님이 아니신 분의 질문이 뽑혔다면 정준모에 빨리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중에 운영진처럼 생기신 분께 제 거 뽑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분께도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거랑 이런 비슷하죠. 뽑고 보니까. 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 우리 김상곤 후보님께 이제 질문이 들어왔었잖아요. 다시 한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상곤 후보님께 네. 구글에서 실시간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지금 현 정부의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지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 전번에 어느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병우 수석에 대한 평가인데 우병우 수석의 지금 비리와 또 부정 의혹을 계속 눈 감고 고집한다면은 대통령의 권위를 국민이 해소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박근혜 정권은 사실 배타적인 권위주의 정권의 성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안정국, 준공안정국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사실은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무시하고 국민 모두를 억압하려는 그런 책동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은 아니 여기서 계속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면은 탄핵의 주장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정말로 우리나라 불행한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소홀히 하는 집권 집단만의 이익에 국한해서 정부를 통치한다면은 국민을 통치한다면은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시면 지금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국민들이 탄핵을 원한다라고 하면 탄핵에 앞장서시겠습니까? 그게 국민 다수의 목소리라면은 우리 당에서도 당연히 당론을 모아나가고 당론이 결정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죠. 아,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추미애 의원님께도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의 가장 큰 회기였죠. 세월호. 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추미애 의원님께 가장 궁금해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그 이 부분은 두 야당이 공조해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그 공조를 당대표가 되면 이끌어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월호의 그 원인 규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물인 배가 들어올려졌는데 그 조사위는 해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특별법을 두 야당이 공조를 해서 풀어야 될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아,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각 후보님들께서 세 개의 포스트잇을 지금 빼셨는데요. 우리 정금환 그 사회자님께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추미애 후보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강옥 당원께서 하신 질문인데요. 온라인 네트워크 정당 건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실 계획이신지 그걸 여쭤보셨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은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실 계획이신지 그걸 여쭤보셨고요. 그 다음에 네, 제가 말씀드리면 되죠? 네. 온라인 네트워크 정당에 대해서 사실은 추진 방안은 한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당대표 직속으로 네트워크 정당 추진기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민주정책연구원 산하에 빅데이터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 광역 단위로 민주정책연구원의 분원을 설치하겠다 말씀드렸고 거기에 정치대학을 개설하겠다 했는데요. 정치대학의 주요 도구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비중이 훨씬 더 높아야지만 이 지역 조직을 파고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미국의 무브온과 같은 시민 참여 네트워크를 SNS상에 이렇게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예산이 들 건데요. 얼마의 예산이라는 것보다는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제 소신을 갖고 일찌감치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이 취약한 뭐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울어지지 않도록 보완할 수 있는 우리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로 그것을 할지는 여러분께 물어봐야 되겠어요. 누구로 할까요? 아, 그럼 위원장은 저희 정준모한테 이름하시는 네. 겁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께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당의 주요 정책은 그 권리당원으로부터 이렇게 의견 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열어놓겠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이 발언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첫 번째 누구로 할 것인지 그것부터 한번 투표해볼까요? 네. 그럼 이제 김상권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혁신으로서 당의 혁신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당 대표가 되신다면 가장 혁신하고 싶은 부분은 어느 것입니까? 우리 당도 이제 지난 60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발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직도 현대 정당의 모습을 못 갖추고 있는데요. 그것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리더십 문제와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리더십 문제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현대적인 리더십 그건 수평적인 리더십이라든가 또는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혁적인 리더십 그 말이 이제 변혁이라서 혹시 이제 다른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건 영어로 하면은 트랜스포메이셔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적인 리더십에 대응을 해서 구성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것을 존중하면서 발휘하는 리더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리더십이 우리 당에도 형성돼야 된다. 그것을 하기 위한 당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당내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이제 뭐 지역구 개편 대회 과정에서 대의원이 되려면은
권리당원 5명 이상의 이제 추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권리당원이 부족한 지역구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3명 이상으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처음으로 그렇게 대의원을 뽑는데 권리당원들이 추천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 단순한 그 수준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사결정이 아래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당내 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첨언하면은, 지난번에 이제 비례 의원, 그 순위를 결정할 때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혁신위원회에서 안을 내서 이제 그것이 당원 당규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또 우리 당원들 또 권리당원들 또 중앙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을 모두 모아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철칙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후보님께 김성곤님께서 하신 질문인데요. 개헌에 관해서 개인적인 관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4년 중임제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권력 구조에 있어서는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5년 단임제보다 4년 중임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5년 단임제 아래에서는 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보면은 경제 민주화라든지 뭐 국민이 행복한 시대 열겠다, 뭐 생애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 구호만 있었지 그런 집권하고 나면 그거와 전혀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구호의 정치로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끝나버리는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 당의 개헌 의지 이런 것을 관철시키려면 우리 당의 주요 이 정책으로 설정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활발한 그런 의견 개진 창구를 열어놓고 이 국민들이 개헌 추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력 집단의 이합 집단의 주판을 튕기기, 정치공학 이런 것이 가세하지 않고 국민들 의견이 먼저 모아지는 그런 기구를 출범시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김상곤 후보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옥님께서 하신 질문인데요. 당원을 성장시키기 위한 당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 우리 당의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제 교육 연수 시스템이 이제 거의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뭐 한참 전만 해도 이제 우리 당이 연수원도 가지고 있고 했는데 법 개정으로 해서 실은 숙박 연수가 이제 선거에 임박해서는 이제 금지되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 사실은 교육연수에 적절하지 않은 그런 사실 그 잘못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근데 실은 정당이 제대로 되려면은 사실 활발한 교육연수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저도 이제 지난번에 인재 영입 위원장을 했습니다만은 선거에 임박해서 인재를 영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또 젊어서부터 당에 가입해서 당 활동 속에서 본인의 자리를 찾아가고 본인의 발전도 당의 발전과 함께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정당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 당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은 한국의 정당의 현실입니다. 이건 정말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이제 혁신위원회 때는 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신입
당원의 이제 4시간 교육이라든가 또는 권리당원 교육이라든가 특히 지자체 장이라든가 지방의 의원의 16시간 의무교육 이런 것을 제안했는데 그 정도는 아주 예, 기초적인 거고 앞으로 이제 물론 그것도 잘 실시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로 당 활동을 통해서 개인도 성장하고 당도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연수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들은 수없이 많이 예, 제출돼 있고 또 외국 정당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똑같기 때문에 제가 한번 드리고 김상건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님께서 하신 질문이고요. 대선 후보 경선 시기와 그 룰은 언제쯤 정하실 예정인가요? 김상근 후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는 평당원으로서 대표가 되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후년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해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일정 계획이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당대표가 되면은 집권과 국정운영 계획을 먼저 세우면서 특히 우리가 집권을 하면은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동안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10년을 했으면서도 사실은 여전히 부족한 게 많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찬 부분들도 많았죠. 그것은 뭐냐?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다들 환호했지만은 그러나 실은 그 5년 동안에 제대로 못해낸 부분들이 많다. 그걸 제대로 하려면은 사실 집권 이전에 그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게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시스템은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 또는 교육은 어떻게 혁신의 전체적인 방향을 대학과 초중 등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과 거기에 따른 액션 프로그램까지를 만들면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종합화되어서 그렇게 해서 대선에서 승리해서 승리하자마자 그걸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대선 이전 6개월 전까지 후보를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확실한 슈퍼 후보를 탄생시켜서 그 후보 중심으로 당 조직이 총동원되어서 내년 대선을 치러야 한다. 거기에는 우리 평당원 모두가 권리당원 대의원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선거운동이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마찬가지로 추미애 후보님께서는 대선 후보 경선 시기와 그 룰을 언제쯤 정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을 경우에 보니까 경선을 굉장히 천천히 진행하고 늦게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불복 사태가 일어나니까 당이 하나가 돼서 유기적으로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이 대선 운동에서 주체가 되지 못하고 캠프 중심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굴러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죠. 저는 우선 대선 그 경선을 좀 더 일찍 치러서 불복 사태를 막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대선 경선을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룰을 만드는데 우리 사회에 신망 있는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룰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또 그리고 대선 경선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선 경선 룰이나 관리에 있어서 시비가 없게끔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뽑힌 후보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당대표가 앞장서서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대선 경선 후보로 참여하신 분이 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대선을 승리함으로써 우리 모두 승자가 되는 그런 날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선 불복 방지 심의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잡음 없이 해내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일들을 해내려면 늦게 해서 늦게 불복하면 어수선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반기 전에 이 모든 일정을 마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참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정준모에 무한 지지를 보내고 계신 이 시대 참 정치인 전 당대표 정청래 전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니 지금 참고로 몸값이 엄청 상승해 있어서 이게 걸음이 좀 느리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이상한. 아니 포토타임만 하고 가시는 건가요? 아이 죄송합니다. 이 시대에 참 권리당원 정청래입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더불어민주당 정식 권리당원이 됐습니다. 국회의원도 아니고 지역위원장도 아닌 순수 권리당원입니다. 국회의원 아니고 나서 제일 가기 싫은 장소가 국회입니다. 그래서 5월 30일 임기 마치고 처음으로 이 건물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굉장히 낯설군요. 네, 오늘 뒷자리에서 한 시간 정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정권을 교체할 것 같다 하는 희망을 저는 뒤에서 보았습니다. 민주주의는 소수 독점에서 분점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위에서 아래로, 소수에서 다수로, 그리고 당의 권한은 당대표에서 당원으로 내려가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민주주의를 이제 시작하고 있구나 하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말은 많이 합니다. 정당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당을 어떻게 how to 강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은 또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자리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당대표 컷오프는 권리당원도 참여할 수 있는 당원 개정을 두 분 중에 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하면서 저희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한테. 먼저 대답해 주세요.
아, 제가 좀 이런저런 처음이라 정신이 좀 멍해서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 정청래 의원님께서 두 후보님께 질문하신 내용은 다음번 당대표 컷오프에 권리당원들이 직접 투표해서 컷오프를 시킬 수 있게 해 주실 건지 두 분께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거는 말씀을 할 건 아니고요. 동그라미인지 X인지 바로 그냥 되시겠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동그라미냐 X냐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두 분은 만약에 두 분께서 이렇게 아, 지금은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겠다면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세 가지 드렸습니다. 동그라미인지 X인지 이건지.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 너무,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서 너무 어려운 질문을 이게 두 분께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이 있진 않았지만 아마 제 생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다음 영상이 이제 바뀌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네, 마지막은 우리 모두가 바랍니다 시간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여성에 대한 장벽, 유리 천장을 깨고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경쟁자였던 샌더스는 박수로 클린턴의 후보 지명을 선언하자며 통 큰 지지를 보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김우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 후보가 탄생하는 순간 민주당 전당대회장은 열광과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버니 샌더스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는 영상입니다. 샌더스의 지지 연설 후 힐러리의 지지율은 상승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보님들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후보님들 모두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노력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대표는 한 분만 선출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낙선이 된다면 더민주의 화합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당대표가 되신다면 더민주의 화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짧게 한꺼번에 답변 좀 해주세요. 우리 추미애 후보님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네, 아까 동심이면 길이 단검이라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로 뭉치면 이루어내지 못할 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니 샌더스의 저런 통합을 역설하는 것을 보고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 자신은 분열에 맞서고 통합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또 반칙에 맞서고 원칙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의에 맞서고 정의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패배에 맞서고 승리를 지켜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은 정말 우리 당의 승리와 대선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네, 김상곤 후보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추미애 의원님 결의를 들으니까 정말 다시 한번 존경스럽습니다. 버니 샌더스가 저렇게 지지하게 된 건 힐러리 클린턴이 버니 샌더스가 주장하고 제안한 정책 중에 상당 부분을 흡수해서 민주당의 통합 정책으로 제시하고 공약화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바로 저런 단합과 단결, 총화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우리 당대표 후보들이 사실은 각자 조금씩은 제시하고 있는 정책이나 또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은 나머지 후보들께서 제안하고 제시하신 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정말로 내년 대선 승리의 길을 함께 만들자라고 제안하고 그리고 포용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안 된다면은 당연히 대신 당대표를 위해서 함께 하면서 그게 단순히 당대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당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당내에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도 지금까지도 제가 어느 조직 활동을 하더라도 그런 자세로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다른 분이 되시더라도 축하하고 함께 우리 당을 만들어 나가고 대한민국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작년 당대표 선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1년 내내 당대표를 흔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그 모습을 참지 못해서 직접 당원이 되겠다고 입당 러시가 일어났겠습니까? 후보님들께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더민주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모두 증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으셨죠? 네. 예, 더 이상 우리 더불어민주당 안에 내부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질문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두 분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이렇게 당원들과 직접 소통을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우리 추미애 후보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아까 그 정청래 최고가, 컷오프를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게 어떠냐, 당대표가 되면 공약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 여러분들이 모습을 보니까 그 정청래 최고가 이 다음에 당대표 후보로 나오면은 네, 글로 100% 가버리시고 네, 할까봐 제가 제 표가 안 보여가지고 머뭇거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 뜨거운 열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은 지난번 선거에 대해서 국민 주권이 도둑맞았다 느낌 갖고 있죠? 네. 저는 이 다음 선거는 반드시 관권 선거를 막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동지가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국민 주권 지키기, 국민 주권 수호단이 될 정도로 활약을 해 주셔야지만 감히 댓글 부대가 공작을 작업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마치 그 메뚜기 떼처럼 더 많이 확 덮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저는 하나의 희망을 보는 것 같고요. 뭐 까짓 거 뭐 컷오프 여러분들한테 권한 주는 거 그건 뭐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대표 되면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우선순위로 가장 먼저 착수할 일이다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투표로 그것을 리드할 책임자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에너지 많이 주셔서 저도 에너지 많이 받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상곤 후보님 말씀해 주세요. 예, 하도 분위기가 좋고 또 여러분들의 열기가 뜨거워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지났습니다. 참 이런 자리 저는 좋아합니다. 그동안 활동하면서도 늘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는 그런 시간들을 늘 좋아했습니다. 제가 지난해 혁신위원회 했을 때 혁신위원회 명칭을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서 아까 이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헌법 1조 2조를 예로 들면서 이제 우리 당의 당권도 당원에게 있다. 그렇죠? 우리 당의 당권이 당원 조금 더 확대하면은 지지자들에게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그냥 구두선처럼 이야기를 그동안에는 했는데 이걸 이제는 제도로 구조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것을 해나가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 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제대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당내 민주주의 그리고 아래로부터 민주주의 이게 당에서 구현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한 국가의 민주주의 국민들이 향유할 민주주의가 제대로 제공되거나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당부터 제대로 만들어 나가고 보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바로 우리 당을 제대로 혁신해서 대선을 담당할 그리고 집권을 담당할 그런 당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 권리당원 여러분들의 의견과 여러분들의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들의 활동이 살아있지 않으면은 당도 죽습니다. 여러분들의 활동이 사실은 맥이 빠지면은 당도 사실은 맥이 빠질 수밖에 없죠. 위만 남아있고 아래가 없으면은 그게 살아있는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로서는 정말로 절박하게 여러분들께 이런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당 전체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도 애써주시면 참으로 좋겠다.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우리 당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는데 앞장서겠다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휴가철과 지역총회가 겹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사타파 생방송과 세간을 안한다, 김상호 신비님 라이브 방송 등 폐봉 라이브 조회가 4천을 넘기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당대표 선출이 정말 기대됩니다. 네, 모든 행사는 끝이 났습니다. 자, 처음으로 당원이 주축되어 만든 이 자리, 당원들이 변했다, 이젠 가만히 있지 않는다, 우리들이 직접 뽑는다라는 슬로건을 외치면서 모인 이 자리였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박찬우입니다. 마지막에 그 공통기준문을 드렸던 그 박찬우입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이번에 그 지금 뭐냐 그 당대표 선거 룰이 지금 나온 게 이팔 정당대회랑 똑같습니다. 그죠? 지난 이팔 정당대회 룰 바뀌지 않고 그대로 왔습니다. 당대표 선거 룰은 그 대통령 후보 경선 룰이란 간에 매번 바뀌면서 항상 싸움이 났었고 매번 싸우면서 그게 지루하고 지루하고 그러면서 갈등이 항상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께 혹시 부탁드리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2020년 국회의원 대표님 경선 룰을 채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와 그리고 3월 내지 4월 2선까지 경선을 마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2012년에 경선 룰을 만든
사람은 저입니다. 그때는 제가 각 후보의 의견을 참고를 하고요. 반영을 하려고 각 후보를 만났고 먼저 또 그때 아까 문성근 전 대표와 그 시민 네트워크 정당을 공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그래서 모바일을 통한 완전 국민 경선이 우리 당의 당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우리 정청래 의원은 기술적인 자문 지도를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많은 지식을 가르쳐 주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사실은 아까 그런 그 후보들의 의견과 또 참여 그리고 또 외부 그 명망가들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의 참여를 먼저 받아들여가지고 룰을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정하고 빨리 후보를 선출해서 경선 불복을 방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근데 그것이 뭐 지금 질문자처럼 3,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일단 조기에 그 하겠다라는 것은 제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상곤 후보님. 예, 뭐 이제 우리 추미애 의원님께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매번 보면은 이제 룰 가지고서 갈등이 상당히 이제 첨예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 거기에 이제 객관성과 합리성을 정확히 좀 견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 선거 시작, 적어도 이제 한 6개월 전부터 이제 룰을 확정 지어서 해야 되는 게 이제 기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 당은 당규에도 사실은 이제 선거가 있기 전 1년 전까지 룰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규정들이 이제 지켜지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 그 후보 경선 시기 이것은 이제 내년 4월에 재보궐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보궐은 끝난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저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6개월 전까지 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게, 그런 부분까지를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룰 때문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국민의당 지금 총선 30개 지역구 이상 새누리당에게 혼납한 이 분열주의자들 다시 국감을 받아들이실 겁니까? 그거 질문들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게 센데 이게 진짜 마지막이면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제가 네네 알았습니다. 답답하시죠. 네. 앞에 질문이나 또 지금 질문이나 다 우리가 뭘 하면 승복하지 않고 분열하고 또 무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 먼저 집을 뛰쳐나가서 답답해서 여러분들이 힘 보태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 마음 다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속 깊은 우려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기에 잘 해서 차단을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한번 바보짓 하면 됐지 또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정치인 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그런 통합이라고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이미 지지층이 한번 뒤집어졌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강이 흙탕물이 막 있을 때 쓰레기 더미도 막 떠내려갑니다. 며칠 지나서 고요해지면 강이 고요해지고 물이 맑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이 처한 상황이 막 그렇게 바닥이 뒤집어져가지고 당심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당심 지지층 굳히기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강고한 당심이 받쳐줘야지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고 당대표가 돼서 그것을 해내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무한 책임을 져야 될 분열주의자, 당을 흔들고 지지층을 쪼개고 선동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그 어떤 통합의 대상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결코 아니고요. 먼저 우리 당의 이 떠나간 토끼들 선동에 잠깐 한눈 팔았거나 또 오해를 했거나 좌절을 했거나 더민주로는 안 돼 도저히 이렇게 오해를 하고 좌절한 분들 지지층 이런 것을 복원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저는 이제 뭐 지금 대답하신 것과는 이제 또 조금은 이제 다른 각도에서 그런 문제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 야권의 연대나 통합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당이나 이제 다른 야권과 관계 속에서 전체 판을 위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린 그런 마음과 또 열린 자세로 야권의 연대나 연합, 통합 이러한 것들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노력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은 지난번 4.13 총선 때 야권이 이제 공통 공약도 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권 하에서 또 야권이 같이 하기로 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야권 공통 공약 공조 또 야 3당의 공조를 확실하게 하면서 연대와 연합의 그런 분위기 또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실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추가 질문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온라인에서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온라인에서 질문을 했는데 이 후보님들께서 답변을 안 하신다면은 그걸로 여러분이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더욱더 결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되어 수권정당을 만들고 더 나아가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